자, 그래서 여기서 바산바연제 주야시는 어떤 뜻이냐라면은, 거기, 여기 바산바연제라고 하는 건 그 번역하면은 바산은 뭐다? 봄이다. 바연제는 주당이다. 이 주자, 저거건데. 봄에 실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 것을 주관한다는 뜻이다. 아, 그러니까 한이지가 되니까 비로소 삭이 처음 돋아났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런 느낌 없어요? 그러니까 바산바연 주야신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어디에 산다? 마갈 제국 가비라성에서 법강명 한의를 성취한 바산바연저 주야신에게 무명을 없애는 법강명을 배운다 일어났죠. 여기서 십지보살은 십지선지식은 전부 주야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캄캄한 밤에 남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스스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 지도 캄캄하면은 남을 이끌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조그만 후라시 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안 까먹겠죠? 아, 십지 선지식 이래 중요하구나. 이렇게 쭉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식, 다른 데 보다가는 십지 선지식을 여러분 이쁘게 보면은 장문을 쓰고, 그 다음 개송을 쓰고, 이렇게 해서 전생사를 쓰고, 이렇게 복잡하게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십지 선지식은. 예? 다른 데보다 나중에 등각 선지식은 말이 없어요. 한 줄 찍 쓰고 막 법문 요 두서너 개 해가지고 법문이 끝나요. 등각 선지식은 왜 법문이 작고 십지 선지식은 왜 법문이 길어요? 아는 사람은 말 없어. 등각 해버리면은 거기서부터 말이 오히려 군더더기라. 그죠? 낯선 사람끼리는 설명에 말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끼리는 별 말 필요가 알자. 와. 됐어. 이러면 친한 사람끼리 다 알아먹어. 그쪽에 그럴 거 같게. 단골이지. 근데 지금 갑니다. 여섯 명 이러면 다 해놔. 간짜장 먹는지 짬뽕 먹는지 다 알아. 그런데 모르는 집에는 우리가 몇 명 갑니다. 여섯 명 갑니다.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라야 그 동네 나무가 어디 있는지 우물이 어디 있는지 환하게 아는 것이. 이거 이제 이 동네 온 사람이요. 십지보살부터는 이 동네 사람이고. 그전에는 다른 동네 사람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할 때는 사면 10주 이전에는 나무 동네, 완전히 그 나무 동네가 아니고 적국의 사람이고, 범부들, 그죠? 그러니까 사면 위로 막 아군은 아군인데, 그러니까 같은 동네 안 살아. 그래서 꿈속의 깨달음이라 해서 귀신 놓은 것들은 뭐라 하죠? 상사각이라 그래요. 에이? 십지보살부터는 귀신 놓은 것들은 정발심. 십지 이전은 해행발심, 신성치 발심. 십지보살부터는 정발심. 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십지보살은 뭘 하죠? 수분각이라 그래요. 그죠? 자기 목이 있다. 분수래잖아요. 하여튼 뭐, 열목 해놓으면 10분의 1 한이지, 10분의 2 이구지.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차별을 하는데. 그리고 10분의 10이 되면 뭐라 합니까? 등각. 등각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10분의 10이면 100%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처님하고 평등해지면 이제 등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완전히 흰 백학이 되면 등각이 되는데, 백학에다가 이제 공작 문양이 새겨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묘각이야. 그래도 중이 공작 될 것까지는 없지. 공작새가 왜 못 날죠? 치장한다고. 너무 화려한 거는 못 날아. 적당하게 막 항세 정도 내가 나는 게 낫지. 이게 나는 날개짓 하는 내가 여러 가지 꽃도 비유하고 열매도 많이 비유해드렸지만 새들도 가만히 비유해보면 아이스 마운틴이라고 뉴욕 그 어디 누악 완악 싱크 호숫가인가 그런데 가만히 앉아 어릴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도 고생하니까 금요일까지 머리도 나쁜 게 하루 다시 앉아 공부해야 되니까 죽겠는 거라 미국에서. 괜히 두 시간만 수업했으면 숙제도 적을 텐데 괜히 세 시간 더 신청하니까 죽을 고생이야. 금요일 때면 이제 그래도 해피 위크엔드 아니야. 호숫가에 찰랑찰랑 그래 보는데 참새 같은 게 포록포록 날아다니고 위로 쳐다보니까 독수리도 콘돌 같은 것도 날고 이러는데 독수리는 천천히
아니 날개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귀신나는 원효 스님이 소연이적이라. 소연이라고 하는 게 소리 없이 나는 걸 소연이라 하거든. 그렇게 나는데. 그것도 산비둘기 같은 거는 포로닥 푸다닥 푸다닥 나고 참새는 뽀록 뽀록 나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요즘 우리 뭐죠 그거 블루베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그 옆에 이래 보니까 벌떼랑 새들은 날개짓이 뭐 100만 번이 지 수명이라면 하루살이는 하루에 100만 번에 꼴까닥 죽어. 콘도나 날개짓을 천천히 하니까 100만 번을 하려면 이제 100만 날은 살아야 돼. 예? 우리는 이제 하루에 날개짓 한 번씩 하더라도 100년 살려면 3만 6천 줘라. 3만 6천 번 날아야 돼. 그러니까 날개짓 빨리 하는 걸수록 빨리 죽는 거라. 벌은 하루살이는 벌보다 더 오죽하면 내가 하루살이는 입과 똥구멍도 없다 하잖아. 먹으면 많아 죽어버리겠네. 하루살이도 죽은데 지가 뭐 입이 있으면 뭐하고 뭐 없으면 뭐하고. 그러니까 하안경 공부하는 중도는 하루살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숟가락 다 뺏어 빼야 되는데 하안경도 안 보는데 그 밥그릇 뭐하러 주는 거. 죽은 목숨이야. 죽은 목숨. 그래 참새는 좀 포로록포로록 하니까 비둘기는 퍼덕퍼덕 하니까 그거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명이 지어져요. 무게에 따라서. 부처님은 불생불멸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중도 동화사도 계시고 보모사도 계시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될지 몰라. 한 인간이 태어나셔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뒤에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이게 증명이에요. 우리가 증명이라니까. 빼짝 말은 글자 붙잡고 이 시간에 아무 재미없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좋다고 오줄없이. 재미없는 분도 있지만 뭔가 뭐 우리처럼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뭐 하루살이처럼 바다닥 안 그리고 살아도 돼요. 그래 주야시는 그런 뜻으로 보덕 정강이라니까 아 10지쯤 되면은 봄날에 그냥 그 먹으면 봄빛처럼 또 내지는 보덕 넓은 등망가 청정한 계율의 깨끗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다 희목 관찰 참 한의로운 눈빛으로 중생을 바라보고 관찰한다는 것은 도와줄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 이름 하나하나 읽어도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없어요. 저는 아주 재밌는데 그 다음에 보구 중생 널리 중생을 하,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하잖아요. 나 마음에 안 들면 뭐 올라오는 것도 각 발라보잖아요. 확 뽑아보고 그것도 내가 본사 주지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말사 보내고 그러잖아. 그런지 좀 하면 안 돼. 함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 뭐 뭘 요구를 하겠는. 함경 읽어보면 그런 소리 안 돼. 능력 있는 사람 보냈네. 우리 노선님이 총무원장을 두 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노선님은 총무원장 두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사 하나가 없었어요. 총무원장 그만두시고 난 뒤에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서 뒷방에 계시니까 시봉하시던 분이 스님 가실 데 없죠. 회인사 가기도 뭐하고 도반절에 가기도 뭐하고 뭐 동국대 이사장도 해버렸지. 회의에서 주지도 몇 번 해버렸지. 가실 데가 없는 거야. 도반절에 가면 미안한 거야. 그런데 당신 절이 없었어. 우리 스님 마상자야. 그러니까 우리 스님 얘기 때 내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우리 노스님 항상 왼쪽에는 사비, 오른쪽에는 공검. 그러니까 절대 공검은 손도 안 돼. 월정사 총무 사시고 이럴 때도 진부령 그 백리길을 갔다가 걸어오실 정도로 밤새 듣기라도 우리 노선님이 안 오시는 걸 아침에 범한테 몰려갔나 그거 대관령길 그걸 걱정돼가지고 강릉에서 내려가신데 그러잖아요. 옛날 차가 다 끊어지고 밤에 아침에 백리길을 걸어오신 거야. 스님 왜 오신 차비가 떨어져가지고 하주 안 됐습니까? 어 그거는 여 있고 그거는 여 있고 절대 안 서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해인사 대장경 장경불사 하는 거 있죠. 그 우리 노선님이 맞는 거예요. 하도 먹고 못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든지. 우리 노선님 평생 염불 하셨거든. 새벽 염불 갔다 와서 아침공항 할 때까지 계속 하셨다고. 심해장구에 대다르니 21편 건강에 한편 하고. 그런데 노선님은 뭐 얘기하다 일이 좀 끝하게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평생토록 총무원장을 두 번 했는데도 당신 절이 없었어요. 우리 스님한테 그랬어요. 마상자기도 하고 봉원사 마지막에 조실로 계시다가 열반하셨어요. 우리 노선님 가시고 난 뒤에 봉원사가 2만 평 땅 다 팔아먹고 삼령 조실 스님은 아시죠?
그 봉영사 땅이 다 팔아먹고 한 평도 없었어요. 그 대법원까지 재판에 가 찾아놓으신 분이 우리 노선님이요. 그 봉영사 지금은 주지 누가 가야 되겠어요? 뭘 보든지 간에 제가 가야 되는 게 딱 맞는 기라. 그런데 가면 나 맞아 죽지. 보내줄 사람도 없거니와 갈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우리 노선님 봉영사 다 넘어갔는데 고등법원까지 지고 대법원에 가가지고 뒤집어서 이겨가지고 그것이 판례가 돼가지고 조계종의 숱한 재산을 다른 것도 많이 찾았어요. 그 우리 스님한테 종단에 일할 사람 많다. 너는 연락도 하지 마라. 그래 오늘 절에 대뿐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함경이라든지 염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총무냐 그런 몇 번 하고도 별로 손가락질 안 받는 분은 우리 노선입니다. 우리 노선. 그런 사판임에도 인가를 아니까. 그래서 지금 해인사 그거 작은 암자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스님이 된장 뭐 우리 노선님 원력으로 자원 노선님의 능력으로 두 분이 도반이래 도반. 그러니까 종단 이름만 되면 큰 스님들이 저쪽에서 3년 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선님 그때 원주를 사셨는데. 3년 결사가 너무 힘드니까 먹을 거리도 없고 이러니까 3년 1년 하다 가고 2년 하다 가고 다 갔어 이제. 그래서 자원 노선님 한 분 남으셨어요. 그 나중에 오니까 영암아 나도 간다. 우리 노선님한테 편지 써 놓고 영암스님 나도 가니까 그렇게 혼자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원 노선님도 막 도망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노선님이 성격이 불칼 같아. 불칼 같아. 눈이 막 번뜩 때문에 막 굉장히 번뜩하고 그러신데. 쫓아가니까 자원 노선님은 또 얌전하시기 이럴 데 없어요. 그 제 말에 이제 바람 안 자르고 가만히 가. 니도 가라. 니 혼자 가더라도, 니도 가더라도, 내 혼자라도 3년 결산 마친다 했거든, 우리 노선님. 와, 그렇게 고집스러워. 그러니까 자원 노선님은 너무 얌전하시니까 우리 노선님한테 끌려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서 3년 결산을 마치고 평생 도반이 돼서 노선님이 총무원장 하시면은 자원 노선님은 감찰원장. 자원 노선님이 총무원장 하시면 우리 노선님이 감찰원장. 두 분서 그렇게 번갈아 번갈아 가시면서 아무 욕심 없고. 해인사에서 이제 또 총님이 되고 나니까 박양스님을 모시고 이러니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후배라도 철스님을 모시고. 예? 선배라서 모신 게 아니에요. 요새는 뭐 쨈맨하면 내 법남이 얼만 돼가지고 공부 잘하는 후배에서도 선배들이 막 밟고 서잖아요. 그게 아니네. 그래 공부할 만하고 후배들 이끌어 갈 만한 지도자 있잖아요. 그 대중들이 다 원하는 사람 누군지 뻔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강주를 누가 해야 될지 조시를 누가 해야 될지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주지를 누가 해야 될지.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거슬러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 이런 걸 안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구 중생 묘덕 주의하시는 보구 널리 중생을 구하는데 묘덕이다. 묘덕은 뭐죠?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한테 알맞게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묘하다는 말은 전부 이제 어프로치 시키는 거예요. 그죠? 딱 희석 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왜 이렇게, 왜 또 이렇게 강의하다 양주가 생각나냐? 그냥 스트레이트로 먹는 게 아니고 언더락스로 그냥. 내지는 그 뭐죠? 칵테일로 이렇게 먹는 거다. 이 말이 이게 묘덕이란 말이요. 이러면 이해 확 가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할 수 없어. 아이고 그 얘기하니까 다 화나구만. 적정음에 주의하신. 아주 뭐 적정음에인데 이제 함경 속에 보면 적정음에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번역을 약간 실수해서 글로 잘못 써가지고 적정해음이라고도 나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해음이나 음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예? 전부 어디에 놀고 있어요? 마갈제국 보리도량. 마갈제국 보리도량. 그 아이면 이제 갑이랍니다. 수호 일체성 주야신. 그 다음에 개부 일체 수화 주야신. 개부란 말은 뭔 말입니까? 또 수호 일체 주야성, 수호 일체라고 하는 말은 뭔 말? 수호한다. 또 남을 꽃 피워준다.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뭐라는 얘기예요? 십지보살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세요. 대원 정진 역구호 주야신 이렇게 하잖아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부수화 주야신이라든지 대원 정진 역구호라든지 요 부분은 그거 세주 묘원품 첫 부분에 하고 똑같습니다. 세주 묘원품 여러분들 한번 첫 부분 혹시 상금 가져오셨나요? 상금 가져오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은 경과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쭉 나오는 대목이 있죠. 예?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된 건물과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7지입니다.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었고, 어떤가는 많은 보석이 자유자재하게 변화하여 나타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마니로 된 깃대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마니로 된 깃대는 선정바라밀입니다. 이 상근에 강명을 놓았다. 강명을 놓아서 끊임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다. 이런 말들은 지혜롭게 반야바라밀을 설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된 건물은 건물이 있어야 고기를 잡는 방편이 되지요. 방편바라밀입니다.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다. 이 말이 바로 조금 전에 했던 뭡니까? 대원 정진 역구호입니다. 이게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다는 말은 대원이니까 대원력이 있어야 두루두루 드리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가는 많이 보석이 자유자재하게 변화해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룸비니 임신 선해집니다. 에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환경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식은 전부 뭘 깔고 있다? 십바라밀. 십바라밀입니다. 항상 거기에 준해가지고 입법개품이나 세주묘원품이나 이런 걸 쭉 본다면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깃발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헝급 쪼가리로 돼가 있으면 펄럭거리겠죠. 쇳덩거리 된 깃발은 표지판이 그거 우리가 이정표가 끄떡거립니까? 안 끄떡거립니까? 그러니까 깃대라고 하는 건 높잖아요. 그죠? 높다고 하는 건 선정 삼매라서 난성지 아닙니까? 제 다섯 번째.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예? 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기 어렵다 이 말이죠. 아니 태양보다 우리 높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럼 태양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난성지예요. 아 그럼 당자 선이기 당자. 절에 왜 당간지주 있잖아요. 같이 이래 놓으면 뭐 표가 안 나니까 깃대를 쭉 뽑아 올려버리잖아요. 그 선정 삼매를 뜻합니다. 그 선정 삼매에서는 널리 딱 비춰보니까 강명지에 봤냐?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으니까 봤냐 못 봤냐 이거야.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냥 그 뜻이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낫잖아요. 제가 뭐 해석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조그만 지혜로. 아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내가 바다라고 하는 거는 바다 물만 바다가 아니라 저 배도 바다고 멸치도 바다고 미역도 바다고 소라도 바다고 낙지도 바다고 뻘도 바다고 배사공도 바다고 항공모함도 바다고 고래도 바다고 달빛도 바다고 지나가는 파도와 바람도 다 바다다. 함경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뭐 바다 가자 이러면 뭐 이상하게 바닷물 험하게 보는 거 그런 잡지식 그런 거 정도 가지고 함경이 아니잖아요. 예? 하원경 자체가 이렇게 쭉 보면은, 자, 그 다음에 그 대원정진 역구호 다음에 누구 등장합니까? 룸비니 림신이라면, 룸비니가 하는 상징은 뭡니까? 곧 부처님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선제동자가 이까지 만났으면은 이제 거의 뭐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석신여 구파, 뭐 이거는 아쇼다란가? 부처님의 그녀.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믿을까 싶어서 얄궂게 뭐까지 다 써놨어요. 산스크리트까지 다 써놨어요. 십지보살은 이렇게 산스크리트 원문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걸 썼어요? 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영어라도 좀 써놓으면 누가 믿을까 싶어서 내가 그거 다 써놓은 게. 그 다음에 등각선지식은 제가 그래 써놨습니다. 등각선지식의 법문은 갑이라선가? 고리도량에서 설해진다. 가비라성 룸비니 동사는 고타마시따르타 육신의 탄생을 의미하며 마갈제국 보리도량은 석가모니의 위대한 정신의
탄생을 의미한다.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을 등각의 첫머리에 둔 것은 선제동자의 깨달음이 곧 임박해서 부처로 탄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석가모니께서 생후 7일 만에 마야 부인은 돌아가셨지만 영화는 부처님의 어머니로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마야 부인은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인 것이다. 일심이 동일한 법성이기에 그러한 논리는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함경 속에서도 마야 부인이 3세 제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법계법 1부분 그렇게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야 이제 10지 끝나고 등각으로 넘어왔습니다. 천주강녀. 그러니까 마야 부인은 총 대빵이 되고 등각에 오면 11명이 등장합니다. 등각 선지식이. 예. 자, 천주강녀는 33천에서 걸림없는 생각 깨끗한 장엄을 성취한 천주강녀에 걸림없다는 생각과 깨끗한 대자비의 부처님이 신통령을 배운다. 지금 나눠드린,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거 한번 천주강녀 한번 보십시오. 정념강녀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는 정념천자죠. 부명 정념자는 천주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되 고미대 봅니다. 천주강은 뭘 뜻한다? 한지 염력 선우 곧 한지 황과 같은 지혜. 그러니까 함경에서는 자비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황과 같은 여한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자비라고. 그러면 황과 같은 지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황과 같은 흙극 같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흙극 같은 지혜를 낸다. 마치 뭐 우리 컴퓨터 오락할 때 뭐 오락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전부 흙것이잖아요. 상대가 있어도. 그렇죠? 요 옆에 그 테트리스 만드는 거 전부 그거잖아요. 테트리스. 테트리스 알죠? 테트라가 네 개 되면은 리스가 되어버리잖아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생로병사 되면 없어지는 것 같아. 생로병사 콕 사라지고 생로병사 이러면 콕 사라지고. 뭐 테트리스 게임 알죠? 그러니까 어째 나는 해석을 해도 꼭 이상하게 맞지도 않은 그런 해석을. 하여튼 생로병 네 개 맞으면 그건 없어지게 돼 있어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천주강이라고 하는 것은 비지가 자비와 지혜가 수승한 작용이기 때문에 천주의 빛이다. 광정 자재라. 빛이 깨끗한 것이 스스로 있어서 파암 어디 남인데 빌려서 있는 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정을 말미암아서 정념이 바로 뭡니까? 선정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또렷한 명료 의식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생각이 일정하고 삼매에 있으면 정념이 아니고 뭐 무슨 념이 돼요? 사념이 되겠죠. 탐진치. 그렇죠? 예. 선정 속에서 나오는 것만이 바른 생각이다. 지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법문 이름이 무예청정념이다. 이렇게 해서 뭐 그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변우동자사 있죠. 변우동자사는 요새 하면 유치원 선생입니다. 유치원 선생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주 중요한데 변우동자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본 교육을 똑같이 하잖아요. 나중에 메이저 전공과목은 서로 달라지더라도 동자 교육은 일리평등해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예. 한지 사범 선지식이라. 한과 같은 지혜의 사범 선지식이다. 스승의 모범 되는 거예요. 모범. 그래서 사범 위에는 뭐가 있어요? 범사라 하죠. 범사. 그죠? 어. 사범 위에는 범사. 상궁유사 같은 데도 교범사 이렇게 나오죠.
번교사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우리 무술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밑에는 교사, 교사 위에 교범, 교범 위에 사범, 네? 사범 위에 사범을 가르치는 스승을 5단부터는 범사라 하죠. 4단까지는 사범이라 하고 5단은 범사라 하죠. 사범의 스승 처음 들어봐요? 무식한 사람들. 무술하는 쪽에는 계속 그게 아직도 전해 내려가요. 5단 이상은 이제 범사라 그래요. 범사. 4단까지는 사범이라 그래요. 남 가르치는 사람들. 그 밑에 사범 밑에는 교범, 교사 그렇게. 예? 태권도장이 다 그래 하죠. 유도도장도 그렇고. 예 하세요. 막 뭐라고 막 그냥 예 하면 되지 뭐. 자, 중요한 거는 변우 동자사는 법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법문이 없어요. 그러면 변우 동자사의 법문은 누가 다 하겠습니까? 선지 중예 동자. 지중예 동자 있죠? 선지 지중예 동자가 스승의 법문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승한테 배운 거를 누가 다 하겠어요? 지중예. 그러니까 선지 중예죠. 모든 예술을 다 한다 이거예요. 선지 중예 동자는 얻은 바 해탈의 이름이 선지 중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훈민정음, 훈민정음 나란 말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모태가 되는 게 요겁니다. 선지 지중예 동자. 아자 다라니 먼자 다라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나중에 그 입법개품 그 선지 지중예 동자 한번 보십시오. 근거를 가지고 뭘 얘기를 해야지. 왜 아자 카타파하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 다 나오는 게 선지 중예 동자입니다. 그 다음에 현성 우바이 경고장자. 그 뭐 옆에 뭐 바달라는 무슨 뜻이다. 뭐 정익한다. 옥전은 뭐 뭔 뜻이다. 뭐 옥전은 남천축국에 있어서 물 가까이 있어서 아주 문전 옥답으로 윤택한 까닭이다. 뭐 이래 해놨잖아요. 그죠? 그것은 뭘 뜻하느냐? 현 밝히는 것이다. 무념정수가. 그러니까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마음의 법의 이치를 밝힌다. 이런 말이죠. 예? 예, 무념의 그런 삼매의 물이 능히 자부룩하게 촉촉하게 예, 만물에게 적셔가지고 벼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촉촉하게 우리 마음에 공덕이 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고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사는 땅의 이름은 당연히 뭐랍니까? 옥전성이다. 이름 좋잖아요. 이런 얘기를 암 같은 데를 넣었죠. 아라한에게 공양을 하는 것은 옥전에 옥 그거 옥답에 기름진 옥토에 그죠? 옥토에다가 공양을 하는 거 똑같아. 공부 많이 한 스님한테 공양을 많이 하는 거는 그래 해놓으면 그 한 대 빡을 쏟더라도 데려주고 말로 받아가지고 막 이만큼 곡식을 얻을 수 있지만 공부 안 하는 중한테 공양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아주 박토에 공양을 하는 곳에 해가지고 한가마이 실을 뿌려도 한옥도 못 얻을 가능성이 많다. 아니 그게 암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남 겁줘가지고 그쪽에 남들에게 뇌물을 받아 먹으면 안 된다 이것까지 다 써놨어요. 자, 뭐 여기서 옥전이라도 뭐 그런 뜻이에요. 묘월이라면 묘한 달이라고 하는 것도 뭐 지혜겠죠. 묘월장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또 얘기해 놓고 진지로 광항망명이 정지라 후지로서 법을 비추는 것을 지강이라고 한다.